대한민국 돌봄 대란 실태 보고서 아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재현이 엄마 아나운서 정세진입니다. 네, 동현이 아빠 김구라입니다. 확실히 그 정세진 이펙트가 있더라고요. 아우 뭐 아주 뭐 검색어도 그렇고. 제가 어린 남자랑 결혼 안 했으면 이펙트가 없었는데. 워낙 좀 어린 남자랑 결혼해서. 알맹이가 조금 더 불만할, 알맹이들이 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보면서 김구라 씨한테 참 또 다른 면, 새로운 면을 봐서. 어떤 면이에요? 저는 진짜 말 많은 남자 딱질색인데 아이들 볼 때는 그 말 많은 남자가 괜찮더라고요. 그걸 또 좋게 보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네. 굉장히 좋았어요. 보통의 아빠들이 저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지쳐서 말을 계속 주절주절하기 어려운데 아마 네. 우리 저 장훈이도 말 많고 그런데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외로워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아, 그 누구라도 있으면 뭐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집에서 혼자서 말 많이 해요. 냉장고하고도 얘기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네. 좋은 팁을 주기 위해서 네네. 엄마. 네. 들을 좀 저희가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신우 이준희 엄마 김나영입니다. 아유, 네 살 두 살. 네 살 두 살. 네. 아유, 힘들 때 나오셨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왔어요. 저에게는 일이 휴식이거든요. 네. 맞죠. 네, 맞죠. 네. 일하는 게 낫죠. 네, 일하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세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니 라일리 엄마 정세물입니다. 네. 아, 저는 두 아이 입양했고요. 네, 네. 우리 아이니는 7살, 라일리는 3살. 네. 그리고 누규신 선생님. 지난번에 그 팁 주신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때 세 분들이 이렇게 그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정말 열심히 들어주셨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요 전번에 이외에 우리 노규식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거 얘기 저는 계속 아이들이 오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좀 그냥 지켜봤는데 우리 노규식 선생님이 마지막에 아 잘했다라고 그래서 아 욕 많이 먹을 뻔했어요. 만약에 그냥 우리 선생님이 아 뭘 이렇게 욕 먹는 거 신경 써. 신경이 많이 쓰여요. 아이들이래서 신경 쓰여. 이거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으시면 돼요. 아니 저는 진짜로 좀 잘 이렇게 보살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진심이 막 이렇게 막 전달되네요. 되게 희한하네요. 네. 서장훈 씨의 진심이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에 네. 대한 어떤 노력이 그냥 가식이 아니라 되게 진심인 것처럼 느껴져서 되게 진심 빼면 시체입니다. 네, 엄마로서 네. 참 좋네요. 맞아요. 이런 남자분들 만나야 네. 좋잖아요. 네. 그렇죠.